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, 지금 김봉태 씨가 장로의 중임을 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성별한 종이오니 이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. 너무나도 무겁고 큰 십자가의 중책이오니 인간의 힘으로만은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죽도록 성도들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, 장로직은 헌신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며 봉사하는 직책인 것만 지배자가 아니라 봉사자로, 헌신자로, 섬기는 자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. 가정과 교회에 복이 될 수 있는 지혜로운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장로직은 항전직인 줄 인직을 받는 이 순간 감격과 결심이 마음이 일생 동안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. 이후로는 주님의 종된 사랑하는 종, 영적으로는 충만을, 육적으로는 건강을, 사업에는 번영을, 가정에는 화목을 더하여 주셔서 이 장로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가 날로 흥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 예수 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다음부터 치료당하는 것들 많이 안 성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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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인